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동시호가 때 또 올리다가 다시 한번 좀 낙폭이 좀 확대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1200계약까지 늘어갔다가 다시 한번 700계약으로 매수세가 좀 줄었어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꿋꿋하게 기관의 매도세가 1조 2500억 원이 넘게 나왔다는 점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예,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보니까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강한 게 무엇이었냐를 봤더니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쪽의 종목들이에요. 언택트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봤습니까? 그것을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펀더멘털로 봐도 역시 여기다라는 의미인지. 일단은 지금 현재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대형 기술주 빼놓고는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우리 네. 실적 맨날 뭐 저도 기사라든지 뭐 여러 나오면 반도체 종목 빼면 실적이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잖아요. 똑같아요. 아유, 다른 얘기하려고 그랬어. 예,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네. 그 판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 전체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 단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해석을 그쵸,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적 쪽으로 네.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이 대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테마로 붙어가지고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이제 올라갔다라면 이제는 이제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은 쪽으로 정말 실적 좋은 종목만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서 시장이 대응을 움직여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팀장님 예전에 그런 거 예전에 5G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럼 실적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막 엄청 그쵸. 오르는 그런 흐름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잘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종목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채널K에서는 그와 관련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꼭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은 자기 자산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맞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들은 하나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하면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겠죠. 하반기에는. 그리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가서 이제 저희 뭐 리서치 슈퍼위크 쪽에서 네,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하반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체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도 않고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10년도에서 2014년도까지의 장기 박스권 그때 당시 테마 장세였거든요. 그리고 막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내일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증시와 내일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은 왜곡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약간 왜곡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동시 만기 때 올린 만큼 내일 만약에 장 초반에 네. 일정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그쪽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2차 팬데믹이 되고 나면 경기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내년도 성장률이라든지 향후에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 그 낙관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담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시장에서 보지 못하는 주식시장을 외면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일단 한 발 물러나 있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뭐 실적 좋은 종목이든 뭐든 대부분 다 같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요동성의 힘에 의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매물 소화 과정은 좀 있어야 될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끝없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요동성이라는 거는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일부 흐름에 대해서 이게 금융시장 전반이 아니라 일부 이제 뭐 주식시장이라고 뚝 찍어서 얘기는 안 했지 않았지만 일부 자산 가격의 급등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했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좀 표명하는 발언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연준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뭐 갑자기 호키시하게 바뀔 가능성은 높진 않고요. 왜냐면 알거든요. 지금 현재 하반기 때 코로나 재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연준도 추가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충분하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여기서 완전히 떠날 필요는 없고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조심 더 하자.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